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6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좋은 벗이라 함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입니다.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병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대림식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행을 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다면 저도 어려운 사람 퍼주면 좋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선행을 할수 있습니다. 호빵을 사서 들고 가는데 리어커를 끄는 할아버지를 보았다면 할아버지에게 호빵 하나 드리십시오. 가족 4명을 위해서 사들고 가던 호빵이라 하더라도 한개 드리고 집으로 향한다면 발걸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꼭한 사람이 하나씩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세 개의 호빵으로 가족 4명이 아주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지혜도 열립니다. 꼭 먹어야 배부르고 만족할 거라고 여겼는데 어려운 할아버지에게 따끈한 호빵 드린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서 호빵 하나 먹은 것보다 포만감이 영혼까지 채워집니다. 아주 작은 행위이나 풍족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옷도 신발도 먹을 것도 챙기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어려우신 분이 매달 2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손 위에 당신 손을 포개시어 축복해 주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벗이 되는가? 가깝게는 나의 배우자, 자식에게 소리내어서 오늘 하느님의 손길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래 하고 말해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온기가 흐르고 또 나의 마음이 상대편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벽난로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실천해 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